사철가 하고서 명인명창 이제 그놈 다듬어서 배워볼게. 이산저산 시작.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.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.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.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.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.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또 금방 초승화시라. 옛부터 일러이 고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노란해도 제정하거걸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탈풍도 걷던 곳.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장보간 저건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온 월백 설백 천지에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 깊어시로구나.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같이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어려워라. 화세상 번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.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.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성산천은 거기로구나. 사후에 반반친수는 살어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.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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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어라. 가까운 청춘들이 다 녹는다. 세워라 가지 마라. 가는 건 세월을 어쩔 거나. 떨어진 개수나무 꺼트리다가 대랑 매달아놓고 꼭꼭 투시거는 놈과 부모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
애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.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. 아따 그 한 한 줄 빼먹었다고 임. 저 사철가를 요상하니 어느 회원님 내가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따 그 요상한 성음의 실체는 저 뭘까? 누가 그런 이상한 음을 냈을까? 저요? 제가 했겠죠. 네? 제가 했겠죠. 그래요? 한동안 안 했으니까 제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니 아무튼 요상한 성음이 나왔어요. 나중에는 제가 안 했어요. 그것도 기술이단가요? 저지요? 응? 아니요. 송이님 금방 내가 알지. 가까이 있으니까. 송이님 아니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거 다시 또 나중에 배워드릴게. 이제 오늘은 명인명창이. 뭐 안 되는 데 있으면은 물어보셔요. 네, 하면서 내가 특별히 이으면 안 된다 하는 데는 무조건 물어보세요.